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미러미러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애프로히어로, 밀리,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창빈이 피처링을 했고요. 프로듀싱은 니노가 만들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안 봤어요. 네,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바쁜 일이 많다 보니까 뮤직비디오가 올라오면 바로바로 웬만하면 유튜브를 켜놓고 보는데 요즘은 너무 바쁩니다.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미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뭐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또 뮤직비디오를 보면 느낌이 더 새로울 수가 있겠죠? 뭐 더 이상 긴 설명은 하지 않고 미러미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kay. 오, 밀리 되게 귀엽게 나왔다. 약간 바비 인형 같아. 아. 제가 말했죠. 표정이 진짜 좋다고. 연기자에도 될 것 같아. 진짜 표정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Freaking Savage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요. 애프로히어로 형님 기대됩니다. 아, 버시트. 예, 리얼 버스 같은 그 모습. 오, 원 플로우. 딱 이렇게 왕 같은 은자에 앉았을 때 이 형님이 앉으니까 딱 느낌이 나잖아. 아, 이분의 자리 같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바랬던 거지. 이게 바로 형님이 이제 좀 그동안 팝적인 바이브에서 뭐 보여주지 못했던 진짜 그 하드한 그 벌스들, 바를 내뱉을 때 그것들. 난 이런 게 좋다고. 아, 한 명은 되게 프레쉬하고 약간 귀여운 느낌의 벌스를 뱉는다면 애프로히어로 형님은 좀 하드하게 뱉으니까 확실히 대비되는 게 있어. 이거 창빈님 벌스를 어떻게 찍었을까? 한국에서 찍었겠죠? 아, 이게 태국에서 스튜디오에서 찍은 게 있고 한국에서 스튜디오에서 찍은 게 따로 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태국 랩이랑 코리안 랩이랑 약간의 좀 바이브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은 걸 느껴요. 확실히 그 코리안 랩은 좀 더 뭐라 그러지, 어그레시브한 그런 면들이 있죠. 와일드하고 약간. 창빈님 이분은 되게 스킬풀한 거를 굉장히 지향하시는 래퍼인 것 같아. 아, 난 이게 너무 들으면 들을수록 신선해. 안녕하세요, 저는 밀리입니다. 근데 이거 약간 제가 오디오에서 들었던 거랑 약간 가사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뉴 버전인 건가? 오! 와, 진짜 데뷔되는 캐릭터 두 명이다. R R R. 그러니까 이게 비디오 한 장면에 세 명이 이렇게 함께 나오는 그림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따로따로 촬영을 해야 한다는 점. 이게 진짜 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에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지 뭐. 오! 뮤직비디오 되게 멋있네. 약간 이 복면 쓴 댄서들 있잖아요. 이분들 때문에 약간 하이엔드 브랜드가 왜 이렇게 특별한 어떤 테마를 잡고 이렇게 그 런웨이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뭔가 한국과 태국 아티스트들의 의미 있는 작업물들을 그래도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탁 만들어 놓으니까 아 이건 좀 한국 사람으로서 뿌듯한 면이 있다. 게다가 저는 또 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F Hero와 Billy. 저는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한 트랙에 있는 것도 좀 신선했어. 랩 스타일 자체가 워낙 반대되는 사람이고 게다가 이제 코리안 랩, 창빈님의 랩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바이브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지. 제가 가끔 이제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에서 얘기한 게 태국 힙합은 한국 힙합보다는 좀 바이브가 칠하고 약간 느긋한 점이 한국 힙합에서는 느낄 수 없는 면들이 있는 거고 한국 힙합에서는 비트 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고 와일드한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특징들이 이 트랙에 딱 만난 것 같아. 그런 양 국가의 어떤 랩 스타일의 어떤 특징들이 잘 모아놓은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트랙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노가 이게 비트의 전개 방식이 좀 단순하지만 이런 비트가 더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만들기 어려운 비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한 리듬으로 우리의 말초 신경을 중독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니노의 프로듀싱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 많이 말했지만 앞으로도 한국과 태국, 태국과 한국의 아티스트들의 어떤 의미 있는 협업들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여러모로 의미 있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